오늘 처음으로 10점 벌어지는데요. 네. 박구영, 박관, 박종철, 로페스, 한기훈. 볼 어렵게 그러나 파울이 지적이 됐군요. 김강선 선수의 파울이죠. 자, 이렇게 되면 김강선 선수는 파울 아웃입니다. 자, 결국 7분 43초랍니다. 파울. 김강선 파울 아웃. 자, 아쉬워하죠. 자, 라이언스가 다시 팀이 됐고요. 브룩샷은 확인한 다음에 저도 넣지 않거든요. 네. 78대64 송창용 야기 받는 박 골밑까지 파고들죠. 클락 오우 대장해요. 파울아웃. 뭐라고 바꾸려고 없지 않았나 하는. 왜냐면 지금 공격에서 잘해주고 있잖아요. 네. 결국 오늘 15점 기록하고 1분 49초를 남겨놓지 파울아웃 물러납니다.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고 파울했는지 몰라도 이거는 특고라고 바꿀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길렌 오토 선수 역시 파울 4개거든요. 아이라 클락 선수의 자유투 15득점에 8리바운드 들어갑니다. 자유투 동안 3득점 기록하고 있는 클락. 유재학 감독이 사실 오늘 참 게임을 잘 풀어갔는데 3쿼터 이현민 선수의 활약 이후에 좀처럼 뺏겼던 분위기를 모비스가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